적당한 크기의 사과를 한 개 4등분으로 잘라 4등분한 사과를 다시 5mm 정도로 얇게 썰어 그릇에 잘 펴서 깔아. 여기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리고 깨끗한 비닐봉지에 밀가루, 설탕, 버터를 수북하게 두 숟가락씩 붓고 봉지째 조물락조물락 버무려봐. 이걸 아까 썰어놓은 사과 위에 솔솔 뿌리듯이 펴서 올려. 한 15분 가열하면 완성이야. 너는 생각하게 될 거야. 아,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. 그리고 느끼게 될 거야. 세상이 얼마나 개떡같든 나는 좋은 삶을 살겠다고.